씻고 나면 조금 더 촉촉함이 느껴진다. 여드름에 좋아요, 진정에 좋아요. 한 통 다 썼고요. 두 통째입니다. 저는 쟁여놓을 예정입니다. 너무 좋아. 이걸 쓰고 나서 약간 나의 편견이 다시 깨졌어요. 얘가 훨씬 좋아요. 한 1kg 빠진 줄? 약간 영업당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자, 이번에도 잊지 않고 또 왔네, 또 왔어. 자, 이달의 아랑템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7월이라서 덥고 여드름 많이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킨케어 제품들, 그리고 요즘 또 핫한 신상템들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기초템부터 색조템까지 소개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기초 중에서 클렌징폼 먼저 갈게요. 듀이트리 AC 컨트롤 딥 그린 카밍 트러블 폼 클렌저. 이름이 너무 길어요, 담당자님. 넣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나 봐. AC 컨트롤, 일단 여드름에 좋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 같고, 그린 카밍이라 진정이 좋은 것 같고, 트러블? 네, 트러블 좋은 거 알겠고요. 폼 클렌저라고 하네요. 이제 써봤는데 진짜 촉촉하고 수분감도 넘치고 저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최근에는 뭔가 트러블 클렌저 폼? 이런 거 잘 정착 못해가지고 기존에 쓰던 거 계속 쓰고 또 써가지고 조금 지겨웠는데 최근에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는 하나 보내주신 거 다 쓰면 또 구매하지 않을까 싶고요. 클렌저 폼들이 얘기할 때 세안하고 나서도 수분감이 터져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클렌저 폼 찾기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 씻고 나면 조금 더 촉촉함이 느껴진다. 진정이랑 쿨링 같이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하나 다 쓰면 구매할 의향 있습니다. 에스트라의 테라큰의 액티브 세럼입니다. 여드름에 좋아요, 진정에 좋아요. 트러블이 올라온다면 테라큰을 써보세요. 그 기존의 에스트라의 진정 라인이랑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얘는 아예 여드름성 라인업으로 나온 거라서 극 예민하거나 완전 트러블이 올라오시는 분들한테는 이 테라큰의 라인을 추천드리고, 제가 상반기 결산템에서도 이거를 겨울철에 광고를 까고 나서도 너무나도 후회하는 제품으로 소개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테라크님한테 이제 또 연락이 왔는데 아쉽게도 인연이 닿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 제품이다. 트러블이 올라올 때 발라주면 다음날 진정되고 홍조에도 좋고 화농성에도 좋다 보니까 확실히 여드름성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크림도 있는데 크림도 진짜 괜찮거든요. 크림도 엄청 라이트하고 수분감도 넘쳐서 같이 라인업 맞춰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은 VT 리드샷. 제일 좋아. 너무 좋아. 약간 띵작을 발견한 느낌이야. 제가 MTS를 못하거든요. 피부가 너무 얇고 예민해서. 그 피부에 상처를 내가지고 세사를 돋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못하겠어. 너무 무서워. 근데 얘가 리들샷이라고 해가지고 모공 크기보다 훨씬 더 작은 리들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재생을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그냥 그뿐만 아니라 안에 시카가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진정에도 좋고 피부결에도 좋고 재생에도 좋다. 써보고 나서는 피부결이 달라진 게 느껴져요. 거울로 봤을 때 보여. 이게 100, 300, 700이 있는데 100은 매일 쓰는 제품, 300은 3일에 한 번씩 쓰는 제품, 700은 일주일에 한 번씩 쓰는 제품이에요. 700을 써봤는데 너무 아파. 진짜 아파. 제가 700을 먼저 써보고 나서는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100을 써봤거든요. 100이 훨씬 더 나아서 입문자분들이라면 100부터 써보시는 거 추천을 하고, 100을 쓸 때 얘를 꾹꾹 눌러가지고 문질러서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용 방법에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써주라고 하는데 저는 첫 단계에서 바로 써주니까 조금 자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토너 패드 써주고 그 다음에 이 리들샷을 써주고 그리고 크림을 써주세요. 그러니까 덜 자극적이더라고요. 쓰고 난 다음에 다음날 세안하고 피부를 만져보면 그냥 그 맨들맨들함이 피부 관리샵에서 뭔가 재생 클리닉 받은 느낌처럼 진짜 기똥차요. 내가 약간 최근에 구매한 제품들 중에서는 약간 띵짝을 발견한 느낌? 약간 느낌 제대로 와버렸어. 꼭 구매해보세요. 진짜 괜찮더라고요. 약간 영업당했죠? 아두망의 리밸런스 베리어 크림. 한 통 다 썼고요. 두 통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는 저는 디바이스를 쓸 때 아두망으로 쓰거든요. 얼마 전에 더마세라 진짜 잘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 더마세라가 초음파를 쏘는 거라서 피부에 계속 올리면 조금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수딩 젤이나 수딩 크림을 같이 발라줘야 되는데 그때 같이 쓰는 게 아두망. 이거를 쓰고 나면 수분감도 느껴지고 쿨링감도 느껴지고 진정도 좋은데 향이 진짜 좋아. 그래서 어제는 남편이 이 수분크림을 바르고 저한테 가까이 오는데 향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했어. 나도 모르게 얼굴 가까이 붙었는데 향이 좋구.
향이 너무 좋아요. 근데 수분감도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터리님 마켓에서 샀는데 한 통 더 살 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수분감이 진짜 팡팡 터져가지고 이거는 꼭 하나쯤은 써봤으면 좋겠어요. 물랑이 분들이 수분크림 골라달라고 하는 질문들이 진짜 많거든요. 언니 저 수분크림 어떤 거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진짜 신중하게 고르는데 얘는 고민 없이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은 제품? 10명이면 10명에게 다 추천해도 다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제품. 화장하기 전에 써주면 약간 수분감이 미치고요. 저녁에 써주면 진정이 좋기 때문에 아침, 저녁 상관없이 쓰기 진짜 괜찮아요. 약간 진정이 따봉이다. 쿨링감도 난리 난다. 괜찮아요. 저는 쟁여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 퍼셀! 저 이거 진짜 잘 써요. 이거 추천해줬잖아요. 이 퍼셀은 그 에스파의 지젤님이 잘 쓴다고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왜 잘 쓴다고 하는지 알겠어. 약간 영업당해서 아이돌 분한테 영업당 거 너무나도 오랜만이에요. 약간 푸슉푸슉 나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참아줄만하다. 유수분 밸런스도 잘 잡아주고 휴대성도 좋아서 외출할 때 쓰기에 괜찮고 쿠션 수정할 때 건조한 상태에서 수정하면 밀리고 텁텁해지잖아요. 요거 뿌려주고 수정해주면 진짜 깔끔하게 수정돼요. 수정용으로 괜찮다 보니까 저는 왜 아이돌분들이 잘 쓰는지 왜 추천을 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써보고 나서. 그래서 요거는 한 통 쓰고 있는데 한 통 더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달의 아랑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잘 쓰는 거는 소내추럴 파우더 포르 올데이 타이트 메이크업 세팅 픽서 다 썼어요. 근데 안 나와요. 이건 이제 한 통 다 썼어요. 얼마 전에 후쿠오카 여행을 갔는데 제가 실험을 했었잖아요. 반쪽 뿌리고 반쪽 안 뿌리고 진짜 차이 많이 나지 않아요? 진짜 안 뿌린 쪽이 지저분하게 무너져서 유분감이 올라오고 뿌린 쪽은 유분감이 올라와도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여름철에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인간 실험체가 되어보고 나서는 느낀 제품입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나우앤데. 이거 그거랑 똑같아요. 정말로는 잉글리시 앤 프리지야. 향이 진짜 똑같아요. 눈 감고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면 진짜 구분을 못할 정도로 똑같은데 제가 예전에는 홈쇼핑에서 그 뭐시기냐 실크 테라피 다들 써보지 않았어요? 실크 테라피 헤어 오일을 써본 게 제 인생 마지막 헤어 오일이거든요? 그거 쓰고 나면 뭉텅이가 되더라고요. 나는 헤어 오일이 안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로는 헤어 오일을 끊었거든요? 이걸 쓰고 나서 약간 나의 편견이 다시 깨졌어요. 진짜 가볍고 라이트하고 유분감이 느껴지지 않는 헤어 유수분 오일? 엄청 가벼워요. 오일이라고 표기하기가 조금 아까울 정도로 진짜 가볍다 보니까 떡지지 않는 오일로 추천해요. 진짜 괜찮아요. 꼭 써보세요. 너무 좋아. 영업당해주세요. 진짜 괜찮아요. 또 잘 쓰는 거는 요거. 이건 뭐 지겹죠? 오휘의 뭐 진 쿠션. 너무 잘 써서 지금은 마지막 쿠션 또 쓰고 있고 지겨우니까 그만 얘기할게요. 네. 오, 그 안에도 있어요? 저도 이것만 써요. 후쿠오카 가서도 이것만 썼거든요. 그 혜민 언니라고 언니한테도 이거 너무 좋다고 하니까 언니가 써보더니 오, 완전 깔끔하다고. 모공 깔끔하게 메꿔주는 게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 명 영업시키고 왔습니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자아자 밀리밀리 신상. 제가 이거를 런칭 날 구매를 해가지고 여행 가서도 쓰고 있는데 진짜 좋아. 써봤어요? 이거 써봤어요? 얘는 구려. 낡았어. 아, 패키지부터가 너무 다르잖아요. 얘가 건전지가 잘 고장나요. 그리고 배터리도 금방 닳고 얘가 훨씬 좋아요. C타입이라서 충전하기도 좋고 한번 딸깍 눌렀을 때 열도 3단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일정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그러고서 고데기를 딱 주니까 애들이 다 썩나가지고 막 눈이 막 부리부리부리한 게 여행 가서 이거 다들 한 번씩 써보더니 당장 주문하겠다고 오늘 드림 가겠다고 다들 난리가 났었어요. 꼭 오늘 드림으로 사세요. 알겠죠? 공유는 똑같아요. 공유는 똑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약간 커브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엄지손가락으로 눌러주고 올려주기 괜찮더라고요. 기존 거는 약간 조금 불안정했거든요? 리뉴얼 된 게 훨씬 더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요즘 잘 쓰는 거는 후응의 유산균 다이어트. SNS 타겟팅 광고가 돼서 먹어봤거든요? 후쿠오카 여행 가가지고 점심에 초밥을 많이 먹고서는 얘를 먹고 후쿠오카 타워 가서 이제 타워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 이제 1층 안내해주신 분들이 위에 토일렛 없다고 그래서 내가 다이저브 데스 토일렛 다이저브 하고서는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진짜 극똥이 너무 마려운 거야. 진짜 막 구르륵구르륵구르륵 해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뭔지 알죠? 진짜 똥이 너무 마려우면 식은땀이 나는 거. 식은땀이 막 나면서 막 토일렛 토일렛 하니까 토일렛 없대. 토일렛 자나이가 없다는 거. 없대 자나이 하면서 1층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 내려가서 극똥을 싸고서 다시 올라오려고 하니까 800엔을 또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800엔 다시 내고 올라갔어. 제 입장 비용 800엔. 그래서 화장실 한번 이용하는 비용이 800엔이었다. 8,000원을 내가 내고서는 똥을 쌌다. 진짜 그 변비 완벽 해결. 내가 진짜 오랜만에 식은땀을 흘려가면서 나는 후쿠오카타워가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내려오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 혼자 막 너무 친절하게 방송해주는데 방송이 안 들리고 토일레 하면서 엄청 식은땀을 흘렸는데 그쵸, 장 뽑히는 줄 알았어요. 좀 더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게 굳은 똥은 되게 딱딱하고 안에 얼마 안 된 똥들이 묻잖아요. 쫙 나와. 다들 공감하잖아요? 뭔지 알죠? 내가 진짜 한 1kg 빠진 줄? 너무 충격적이었다. 근데 그 똥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 똥 얘기 너무 많이 하네? 같이 여행 간 애들한테 하나씩 주면서 야, 똥 안 나와? 이게 최고야. 너 장 뽑혀 하면서 내가 하나씩 다 나눠줬어. 진짜 괜찮아요. 먹어보고서는 와, 제대로 경험했다. 이게 좀 강력하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제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몰랑이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이거 진짜 좋아요? 그래서 내가 좀 강력하니까 조심해주세요 라고 DM 보냈어요. 진짜 변비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급똥 조심, 토일렛 조심. 알겠죠? 저 그리고 이거 다솜이 추천해준 거 이거 진짜 잘 써요.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더툴랩에서 나온 신상인데 안 그래도 오늘 문자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늘까지 40% 할인인가? 그쵸? 그래서 한 세트 더 쟁여놓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5종 세트인데 한 종을 어디 갔지? 그새 없어졌어요. 여행 가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한 종 또 사야 되겠다. 기존 브러쉬들이 보통은 다 뭉툭하게 생겼는데 얘는 끝에가 다 포인트 팁 브러쉬처럼 얄쌍하게 생겨가지고 애교살 포인트 주기에도 괜찮고 눈 꼬리 빼줄 때도 괜찮고 그리고 블렌딩 주기에도 괜찮고 삼각 좀 빼주기에도 괜찮아서 하나하나가 다 포인트 주기에 너무 괜찮아요. 진짜 얄쌍하게 쉐입을 잘 뺐어. 딱 저는 그 추천해준 세트를 구매를 했는데 아, 너무 잘 산템이에요. 브러쉬 집에 진짜 많은데 꼭 쓰는 브러쉬만 쓰잖아요. 나도 모르게 얘가 손이 가더라고요.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어서 이거는 오늘까지 또 세일인가? 문자 연락이 와가지고 한 세트 더 쟁여놓으려고 지금 각 잡고 있습니다. 통장 눈 감으세요. 당장 구매 갈겨. 알겠죠? 이것도 두 개를 비교를 해볼까 봐요. 이게 두 개가 조금 비슷하다라는 리뷰도 있고 저도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같이 공동 개발을 한 워터 블러링 픽싱 틴트고 이거는 새로 나온 출시된 틴트예요. 클리오의 퓨어 블러 틴트인데 제형은 얘가 조금 더 포슬포슬하고 조금 더 블러링에 가까워요. 그래서 기존에 클리오 특유의 블러링한 제형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형 좋아하실 것 같고 하지만 기존의 제품보다는 조금 더 가볍다. 이거 워터 블러링만큼 가볍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포슬포슬한 제형감을 좋아한다면 클리오, 가벼우면서도 워터리한 제형감을 좋아한다면 웨이크메이크 선택해주면 좋을 것 같고 컬러의 선택폭은 웨이크메이크 조금 더 넓기는 하더라고요. 컬러 스펙트럼 자체가 클리오가 조금 더 좁게 뽑히기는 했었어요. 웜쿨 다양하게 컬러를 내기는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채도가 높은 편이고 명도도 조금 더 쨍하다 보니까 포인트 컬러로 쓰기에는 좋은데 베이스 컬러로 쓰기에는 5호 하나 빼고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저는 딱 여름 계절에 잘 맞게 출시를 한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 더 컬러 스펙트럼을 넓히면 인기가 많을 라인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속력 자체도 높은 편이어가지고 저는 5호 잘 바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기존의 워터 블러링이 조금 더 빠르게 픽싱돼서 단점으로 느끼셨던 분들에게는 클리오의 선택지도 있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전 이것도 괜찮아가지고 요즘에 비교하면서 발라봤는데 클리오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포슬포슬한 얘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요거 요즘에 잘 쓰기는 해요. 톡톡카라. 기존에는 더툴랩을 진짜 잘 썼잖아요. 근데 더툴랩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더툴랩은 조금 스킬이 필요하잖아요. 초보자분들한테는 톡톡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A형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스킬 없이 톡톡톡톡 붙여주기만 하면 되고 여름철에 메이크업 간단하게 하고 싶지만 화려하게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톡톡카라도 괜찮다. 저는 블랙이랑 브라운 둘 다 구매를 했는데 블랙은 저한테는 조금 너무 강한 느낌이고 브라운이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운
눈에다가 마스카라를 해주는 게 조금 더 괜찮아서 저는 브라운을 조금 더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지그재그에서 사니까 원 플러스 원에 50몇 프로 할인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샀을 때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했었고 직책으로 빠르게 배송이 돼요. 올리브영이랑 비교를 했는데 지그재그 할인가가 저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지그재그로 구매를 해서 좀 만족스럽게 잘 썼습니다. 자, 우리 물랑이분들 여기까지 이달의 아랑템, 7월의 꿀템을 탈탈 털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신상 제품들 궁금했다면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달 8월의 이달의 아랑템으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끝!